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입니다. 펑크락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쾌한 사운드와 빠른 BPM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노래인데요. 펑크락의 딱 특징이죠. 코드 3개로도 이루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대꾸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연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코드 진행 보실게요. 코드 딱 5개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가 주로 된 코드고요. 나머지 2개는 그냥 잠깐 한 번씩 스쳐가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잘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 D 코드예요. 6번 줄과 5번 줄 뮤트, 4번 줄 개방이요, 3번 줄이 2번 프렛,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렛. 다음으로 G 코드입니다. 6번 줄 3프렛, 5번 줄 2프렛,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 나머지는 개방연이에요. 다음으로 A 코드죠. 6번 줄 뮤트, 5번 줄 개방연, 4번 줄, 3번 줄, 2번 줄 2프렛, 그리고 1번 줄은 0프렛, 개방연이에요. 다음으로 E 마이너, 5번 줄과 4번 줄 2프렛이에요. 네, 다음으로 B마이너 코드가 한번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2프렛 바렛 해주시고요. 2번 줄에 3프렛, 그리고 4번 줄과 3번 줄은 4프렛이에요. 6번 줄은 뮤트예요. 근데 이 폼이 어려우신 분들은 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바렛 잡았던 손 모양에서 1번 손가락이 내려가서 1번 줄에 2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코드로 D코드를 잡으셔도 노래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노래 리듬 설명 드릴게요. 리듬은 두 가지 프라이머리 리듬과 섹션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프라이머리 리듬은 1, 2, 3, 4, down, up, down, up, up, down, up, 그리고 하나 더는 down, down, up, up, down, up, 1 and 2 and 3 and 4. 다음으로는 제가 한 가지 섹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섹션이 나와요. 첫 번째 섹션은 4분음표 두 개에 1, 2, 그리고 2분음표만큼 헛손질, 그리고 다시 4분음표만큼 헛손질 한 다음에 4분음표 세 개. 1, 2, 3, 4. 항상 붙임줄이 연결됐을 때는 앞에 건 치고 연결된 뒷박자는 뭐한다? 헛손질 해주신다. 박자 숫자만큼 헛손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표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음표 공부 좀 해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1, 2, 3, and 4, and 1, and 2, 3, 4. 마지막 섹션 보여드릴 건데요. 두 마디 패턴이에요. 1, 2, 3, and 4, and 한 다음에 1을 헛손질 해주시고요. and을 치고, 그리고 2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헛손질. 네. 연결해 볼게요. 1, 2, 3, 4, 1, 2, and 3, and 4, and.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syncopation이라는 거거든요. syncopation은 앞에 박자로 코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G코드와 A코드가 나온다 라고 봤을 때 A코드를 원래 두 번째 마디에서 바꿔줄 때는 그냥 이렇게 첫 번째 박자에 들어오는데요. 앞에 박자로 코드가 당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3, 4. 3, and 4. 그리고 N에서 A를 잡아주고, 그리고 1을 헛손질. And 3, and 4, and.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래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8마디. 인트로가 나와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으로 넌 내게 반했어 하는 A 파트 16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8마디가 두 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이렇게 8마디 진행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 A파트 총 16마디가 되어요. 다음으로는 B파트 진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섹션이 나와요. 이거 이 부분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코드 진행으로 방금 전에 진행하였던 리듬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8마디 인터루드가 나와요. 송폼 잘 참고하시면서 잘 걸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비슷한 패턴으로 또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그리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그 다음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요 리듬이 진행이 되어져요. 진행은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요 진행 참고하시면서 대입해 보시면서 잘 걸 만드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섹션 부분 나오는데요. 싱코페이션 리듬이 나오는 건데요. 1, 2, 3, 4 이렇게 두 마디 진행이에요. 그 이후엔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돌려가시면서 계속 보시면은 잘 걸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랄게요. 3,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1, 2, 3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입 맞춰줘 yeah. 그 다음 또 이렇게 리듬이 나와요. 세 번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처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박자 틀리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연습 방법을 추천해드릴게요. 기타 실력은 그렇게 향상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넌내게 반했어 강의를 보여드렸는데요. 반복되는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악보 보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보 보실 때는 가사와 코드 그리고 리듬을 잘 매칭하셔서 자기 걸로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마디 미리미리 봐주시면 자기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항상 즐거운 기타 라이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궁금하신 내용, 질문 내용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저희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오늘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쌤 기타의 동쌤이었습니다.